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500억대 올해 들어서 세 번째의 이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 결과로는 이제 뭐이 합병식이 조율이 이 부분에 영향을 좀줄 겁니다. 주가는 다행스럽게 일단 양봉이 나와서 16만 원대 해보겠습니다만 여전히 외국인들 매도세는 오늘도 좀 이어졌죠.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뉴욕 증시 흐름 자체가 별로 그 좋지가 못해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의회에서 이제 정원 관련된 어떤 매파적인 어떤 발언, 그리고 이제 아틀란타의 이제 보스틱 그 지역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도 올해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되는 부분들, 그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여전히 이제 인플레 관련되는 우려가 있다. 요렇게 이제 코멘트를 한 분이죠. 그래서 hold rate steady. 여전히 이제 연준의 어떤 금리 관련되는 부분들은 견조하게 뭐 내려갈 상황은 아니다. 요렇게 지금 코멘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이 매파적인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한 5월달 이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 특히나 이제 빅테크 관련되는 부분 중심으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숏배팅 자체가 작년도 4월달 이후에 가장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도 환율이나 외국인들 수급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31% 하락세 흐름이고요. 다우와의 S&P 선물 같은 경우도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는 이제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금값도 좀 떨어지고 있죠. 자, 중소형주 증표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0.14%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흐름들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요. 자, 오후장에는 조금 이제 바뀌었던 흐름들, 외국인들이 이제 거래소에서는 다시 좀 매도를 했죠. 예, 아침에 이제 거래소 코스닥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하던 부분이 선물 매수량이 어제 매도가 8,800억대에 넘었는데 오늘 6,800억대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이 코스닥에서는 아침에 이어서 계속 이제 순매수 흐름을 이어갔는데 이 거래소에서는 매도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원달 환율 자체가 다시 2원 90전 정도 올라와서 1,294원 90전까지 올라갔죠. 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일단 매수 대응을 해주면서 기간의 어떤 매수 흐름이 나오면서 이 코스피는 이제 2600선 다시 회복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까지는 좀못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이제 뭐 강보합세 흐름. 개인들은 이제 아침부터 팔았던 부분을 계속 이제 매도를 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 종목 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한두배 가까이, 그 다음에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한 100여 개 정도 많은 흐름이었죠. 그래서 코스피가 2593.70.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76.38 정도. 생각보다는 일단은 이제 지수가 이 플러스로 맞췄기 때문에 우려감 속에서 이제 시작되었던 부분들이 일단은 지수로는 일단 플러스로 끝났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일단 갭다운 양봉이 나와서 자사주 매입으로 뭐 강한 상승은 아닙니다만 일단 이제 16만 1600원, 16만 원권 위로 올라왔죠. 시간에는 다시 좀 100원 정도가 빠졌고 공매도 매매 비중이 최근에 7% 이전보다는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달 들어서 첫 번째 거래일에 양봉을 보고 양봉을 본 지가 거의 한 3주 만에 처음 보는 양봉이죠. 거래량도 좀 늘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양봉을 대면서 올라갈 때 수급들이 이제 견조하면 이제 이 정도 되면 보통 16만원권 이하, 15만원, 13만원, 그래서 항상 이제 작년부터는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를 해줬던 어떤 구간대인데요. 자, 오늘은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는 계속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수급 흐름에서 보시면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오늘도 이어졌고요. 그나마 이제 기관들이 일단 매수 대응을 해주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네. 자,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보시게 되면 JP 모건 쪽이
6만 주 넘게 일단 매도를 하면서 좀 밀어내는 어떤 수급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양봉으로 일단 나왔는데요. 이 항상 이제 밑단에 내려갔을 때는 매도를 하든 윗단에서 이제 매도를 하든 외국인들 입장이나 기관 입장이 매수로 전환하는 어떤 가격대가 항상 16만 원 밑에 뭐 15, 14 뭐 요런 어떤 앞에 단가가 있을 때는 항상 매수로 하면서 뭐 18만원 뭐 그 위 넘어가면 항상 매도하는 흐름의 어떤 쇼트만 어떤 박스권 어떤 거래를 작년도 했는데 올해도 결국은 이 부분들을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차트상으로는 이제 3월 달에 이제 3-4월에 서정진 명예회장의 복귀 어떤 기대감으로 합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주가를 먼저 올리고 난 다음에 이 이후로 힘없이 무너졌다가 혼외자 논란으로 이제 이전의 박스권 어떤 상단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리면서 이 돌파의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실적과 더불어서 모멘텀이 4월달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했는데 결국은 이제 박스권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요 이전 박스권의 상단과 요 윗단에 이제 어퍼 박스권의 이제 하단에 어떤 겹치는 지점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이제 양봉 형성이 일단 나왔다는 것은 이제 뭐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자율적인 반등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을 통한 어떤 양봉 형성이죠. 그리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제약도 요런 흐름들이 이제 반등은 반등입니다만 이 등락률로 보면 큰 어떤 흐름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5일선 부근에 갔는데 이 부분들이 내일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는 어떤 흐름을 나오면서 최소한 이제 16만원대 중반에 대한 어떤 흐름이 나와야 이 21일 이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볼릭자의 어떤 추세가 한 2주 넘게 지금 내려오면서 하락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돌리기 위해서는 뭐 최소한 16만 5천 원 위에 가서 17만 원대를 넘어가는 어떤 양봉을 이제 빼줘야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이제 들어와줘야 이제 이 부분들이 될 건데요. 자 이러한 흐름이 이제 나올지 여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오전에 이제 나왔던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하루 종일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이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합병하고 연관이 되는데 뭐 2차 이제 자사주 매입의 어떤 기간이 7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끝나야 이제 8월 9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또 자사주 매입을 하고 이게 9월 20일이니까요.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연말 정도면 결국은 이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의 어떤 판매와 PBM 등재, 램시마 SC의 어떤 이제 허가 관련된 모멘텀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성과가 나올 만한 이후에 이제 이 그 합병에 관련되는 이슈도 나올 가능성이 이제 일단 높아지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글로벌 금융시장과 그룹사의 어떤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합병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정사진은 뭐 이제 4분기 정도의 이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자사주 매입으로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지지와 반등의 어떤 이제 흐름의 캔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제 이어질지가 중요하고요. 최근에 이제 그 프랑스 쪽에 이제 점유율 올라가는 어떤 부분이었는데 머니투데이에서 이제 프랑스에 직접 가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판매 법인을 이제 방문했던 어떤 이제 기사인데요. 이 전체 건물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한 층 정도를 해서 이제 판매 법인이 한 50여 명이 뭐 이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 북부 쪽에 있는 것 같아요. 파리 쪽에서도 이제 차로 뭐 한 30분 정도 가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프랑스 쪽 관련되는 부분은 유럽에서는 이제 독일이 가장 스위스와 더불어서 이렇게 큰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고 뭐 점유율에서 보면 이제 뭐 독일, 이탈리아, 뭐 프랑스, 영국 여기가 좀 크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쪽에서도 보면 램시마 SC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유럽에서
2020년도면 이제 이 코로나 때였죠. 그러니까 병원 가기가 상당히 힘들고 영업하기도 힘들고 뭐 이런 어떤 차원이었기 때문에 0%였던 레미시마 SC가 그 뒤에 이제 실제 이제 의료진들의 어떤 호평 속에서 작년도 2022년도 4분기에는 21%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실적단에 이제 램시마 SC가 효자 역할로 이제 많이 바이오 베타가 바이오 시밀러보다는 훨씬 이제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높은 어떤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램시마의 어떤 직판 관련되는 전환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유럽에서는 이제 직판이 속속속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프랑스가 유럽 시장에서도 이 램시마 시장의 어떤 16%를 영국에서 두 번째로 좀 큽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뭐 성과가 괜찮다라고 하면 나머지 국가에서도 상당히 이제 신뢰성을 갖출 수 있는 어떤 흐름이고요. 미국하고 다르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공보험 형태의 어떤 시장이 크죠. 미국 같은 경우는 사보험의 어떤 형태가 크기 때문에 이 PBM의 이제 포뮬러리 등재가 중요한데 공보험 형태가 좀 크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입찰 시장에서 물론 뭐 가격만 가지고 경쟁은 하는 건 아닙니다만 입찰 시장에서의 어떤 공략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셀트리온이 그동안에 이제 점유율을 높이는데 상당히 의미를 좀 갖췄던 부분이고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이 직판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이제 그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일단 미국 시장과 그 다음에 아시아권에서도 보면 이제 중국하고 일본이 좀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여기도 큽니다만 이제 유럽이 거의 이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미국과 유럽 어떤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그 바이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럽에서 미국까지 이제 직판을 올해 내년 이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의 선전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국면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안돼 있는 어떤 흐름들. 그래서 이런 어떤 장기간 저평가 받고 있는 이 국면에서 이 벗어난 어떤 흐름이 수급 개선과 거래량의 어떤 유입이 나오는 지점, 그래야 이 어떤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요. 자, 뭐 16만 원 밑단에서는 장기적으로도 이제 매수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외국인들 기관들도 그 전에서는 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을 대응을 하면서 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16만 원대 중반, 17만 원대 어떤 회복들이 주후반, 이제 내일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이제 이 흐름들이 이어져야 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